네, 척추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중장년층 분들에게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질환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허리,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로 다가왔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척추 건강이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척추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머리와 몸 전체, 그리고 이제 다리를 연결하고 있는 게 척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척추의 구조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척추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고요. 위로는 머리, 그리고 아래로는 다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척추뼈는 보통 납작뼈가 딱 단단한 납작뼈와 그다음에 말랑말랑한 물렁뼈가 이제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 머리에서 몸통과 양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오는 충격 대부분을 흡수해서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척추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좀 가장 큰 이유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리 질환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크게 보시면 척추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는 크게 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경 압박, 디스크 같은 신경 문제, 그리고 이제 근육 인대에 손상에서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올수 있는데요. 하나의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뼈, 그리고 신경, 그리고 근육 인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골다공증이라는 질환도 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말을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그 질환,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뼈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골다공증인데요. 이 골다공증은 원래는 이제 납작뼈, 단단한 뼈가 치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뼈 자체 양 자체가 감소해서 네. 구멍이 송송송 난 것처럼 뼈의 절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멍이 굉장히 커졌네요, 지금. 예, 원래 저런 구멍이 아주 치밀하게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구멍들이 이제 송송송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골절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충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재채기를 할때 너무 강하게 재채기를 하시다가 또 골절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나는 특별하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뼈양 자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뼈의 질. 그러니까 원래 뼈 자체는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뼈 자체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면서 큰 충격,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없어도 골절이 생겨서 그로 인해 이제 척추뼈가 압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질환도 우리에게 굉장히 흔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제 현대인의 질환 1위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는 뭐 어떤 증상이다라고 볼수 있나요? 네,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30, 40대 정도부터 한 50대까지 광범위하게 생길 수 있는 병인데요. 척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을 흡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 중에서 납작뼈와 납작뼈 사이에 이제 물렁뼈로 저희가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그 디스크 자체가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지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꾸 자극이 되고 변성이 돼서 물기가 빠지게 되면 맨 처음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떡처럼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눌림이 심화되고 또 반복적인 자극이 되게 되면은 그 말랑말랑했던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네. 일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 부르고 그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과 신경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물론 자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통증과 다리 저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하게는 허리 디스크다라고 부르지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제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가 좀 아파, 나 요즘에 허리 너무 아파 하면 주변에서 너 디스크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흔한 질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요즘에 특히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좀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가 진단으로 지금 좀 나를 디스크인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허리 디스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튀어나와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구조물을 눌러서 특히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린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경우에 이제 디스크가 생기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허리 통증이 먼저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다리 그런 부분이 저리고 당기는 이제 증상이 생기고 이제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이제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겨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잘 뛰었는데 요즘은 뛰기 힘들다거나 네. 이제 슬리퍼를 신고 걸으면은 슬리퍼가 잘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 한쪽 감각이 무뎌져서 만져도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 다리가 좀 푸석푸석한 느낌, 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엄지 발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발가락 자체에 어떤 이상이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발목 자체에 힘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걷거나 이런 데 등산 같은 데 할 때 아무래도 허리를 많이 쓰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조금 크고 뭐 한두 달 지나게 되면은 발가락이 좀 힘이 없다거나 걸을 때 슬리퍼가 벗겨진다. 예, 그 맨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네. 허리 통증은 없어지는데 엉치나 다리, 그리고 발, 발목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면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좀 흔히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통증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자가 진단법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와 더불어서 또 우리 척추를 괴롭히는 또 흔한 병명이 있어요. 이제 협착증이라는 건데 협착증은 어떤 병인가요? 협착은 주로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잘 생기는 병인데요. 척추 신경이 지나는 공간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철봉을 하게 되면 이제 굳은살이 배기고 네. 그다음에 신발 발 뒤꿈치에 보면 이제 굳은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처럼 많이 자극이 되게 되면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딱딱해지면서요. 그로 인해서 허리 신경을 압박해서 주로 허리보다는 엉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기며 나중에는 이제 걷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힘이 빠진 듯한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50대부터 60대, 70대 이런 중장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이게 이제 똑같이 협착이 뭐 척추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병명도 그렇고 나의 증상도 그렇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디스크는 신경이 압박돼 신경 사진에 보시면 이제 MRI 사진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정상 사진입니다. 정상 사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으로 특별하게 네. 문제가 없고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약간 빨간 원 안에 디스크가 도출되어 이제 신경 하얀 부분을 자극하는 부분을 보이실 거고요. 네.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협착증은 디스크가 눌리는 것과 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반되어 공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뒤쪽으로도 압박이 되면서 신경이 자극되는 걸 잘 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디스크는 30, 40대에 주로 많이 생기고 디스크로 인해 생기는 이제 질환은 이제 다리 쪽 저림, 땡김, 국한적으로 생기는데 협착증은 이제 허리 자체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걸어갈 때 걸어가서 내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다리가 끌린다. 그리고 누가 내 다리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처럼 이제 보행 장애가 생기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수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괜찮다가 점점 가기 힘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구부리고 다시 앉아야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네. 디스크는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걸어가거나 앉아있거나 계속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그리고 다리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전체적으로 양쪽에 오지 않고 한쪽으로 국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새끼발가락 쪽으로 생긴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